누가 카메라 높이를 약간 낮춰달라고 댓글을 달았길래 살짝 좀 낮춰봤는데 어떻게 좀각좀 나와? 오늘도 반갑습니다. 슈퍼로드 채널의 로더예요. 오늘은 핸드폰 관련된 내용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냐면 원래는 이게 한 8월달쯤인가 나한테 연락이 왔었거든?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나는 맥이 없고 그리고 내가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가 그냥 흐지부지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맥북이 출시가 되었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 과연 맥OS의 운영체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얘기해줄 게 뭐냐면 맥 사용하는 사람들, 뭐 맥북이나 뭐 아이맥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완전 무척 조금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야. 자, 이름하여 클린 마이 맥 X. 맥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되게 낯설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래. 1500만 건 정도의 다운로드 수가 있다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은 윈도우만 사용해봤어. 그러면 우리 윈도우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 바로 V3지. 이 철수 형이 만든 V3. 그럼 맥을 사용하는 사람도 V3 쓰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주변에도 맥을 쓰는 사람이 딱한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V3를 안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V3를 왜안 쓰냐 이러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몇몇 암호화 프로그램들, 물론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 어떤 V3가 충돌을 좀 일으킨대.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자, 그럼 맥을 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걸 써야 되냐. 오늘 소개해줄 클린 마이맥 X야.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세 가지로만 얘기해볼게. 자, 첫 번째,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제어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설치 파일이나 응용 파일들, 그러니까 A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을 때 발생한 모든 파일들,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잖아. 근데 맥은 그렇지가 않대. 뭐뭐뭐.app 파일? 이 파일만 제거가 되고 나머지 어떤 임시 파일이나 이 앱을 설치할 때 발생했던 어떤 타사 파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삭제가 안 된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곳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들어가서 아, 이 파일이 이게 맞나? 아, 이게 맞나? 의심하면서 약간 막 지우기도 애매해. 근데 얘가 딱 누르는 순간 그냥 바로 싹 지워준다는 거야. 어우, 편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속도. 핸드폰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최적화하잖아. 그렇게 하면 속도가 좀더 빨라지거든.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죽여주니까. 근데 얘도 딱 한번 누르면 이것도 그냥 쫙 자동으로 최적화를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 속도가 무려 하기 전과 후가 2.5배가 차이가 난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 게임 같은 거 실행할 때 2.5배면 진짜 속도 차이 엄청나거든. 그리고 세 번째, 컴퓨터를 처음에 켰을 때 실행하는 서비스들, 이런 거를 이제 언체크할 수 있잖아. 그거를 얘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해준대. 물론 당연히 클릭 하나만으로, 그러면서 램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 전과 후의 부팅 속도가 4.5배가 차이 난대. 오씨, 이거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깜빡할 뻔했네. 악성 코드. 우리가 멜웨어라 그러지 뭐 랜섬웨어나 트로이 목마나 이런 걸로부터 확실히 지켜준다는 거야. 물론 맥OS가 보안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나긴 해.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쓰는데 이거 침범 안 해? 얼마 전에 대기업 전산망 뚫려가지고 막그 KT도 막 전산망 다운됐는데 인터넷 연결되면 무조건 노출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우리가 안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제거해주고 미연에 그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그치, 그거지. 아우, 잘한다.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꾹꾹.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맥 프로나 아이맥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 맥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무조건 이거 설치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료는 아니야. 한번 라이센스를 싹 구매하는 비용은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그리고 1년 단위로 구매하는 건 한 달에 월 6천 원 정도? 담배 한 갑 안 피면 되는 건, 아, 너 담배 안 피나? 30일 무료 체험판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부담 없는 거야. 한 30일 무료 체험판을 딱 써보고 이거 굉장히 효과 있는데? 내가 그걸 확실히 체감해. 그럼 그냥 시원하게 라이센스 딱 사든가, 그냥 1년치를 구매 딱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야, 형이 여기 진짜 괜찮은 회사인지 계속 찾아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그쪽에 다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니까 너가 맥 이용하고 있어? 그럼 이거 그냥 바로 깔아. 형 믿고 한번 깔아봐라. 후회 안 한다. 어떻게 브라더들 영상 좀잘 봤나? 아, 내가 맥을 이용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이 라이센스를 좀 구매하는 걸좀 해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 내가 대신 카드로 결제해줄 수도 없고 이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업체 쪽에 혹시 라이센스 하나 제공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야. 좀 빡빡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이벤트 이런 거 약간 제끼고 그 대신 내가 하나 선물 줄게. 내년 2월에 갤럭시 S20이 나올 때 요거 안 나온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 형 갈게, 안녕!